고기 엄청 많다. 술에 끝이 없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태리 여자 한들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된장찌개 일단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전국에 1위 된장찌개 집이 있다고 들어서 직접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고기집인데 고기보다는 된장찌개 더 유명해져서 된장찌개만 팔고 아예 그냥 건물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려고요. 여기가 점심시간에 된장찌개 점심 메뉴 있는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때만 발매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이렇게 사이드 디쉬로만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두 명이에요. 식사? 네.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이거 뭐라고 하죠? 와, 와 완전 뜨거워. 메뉴가 없어요. 고기랑 된장찌개, 건기밥, 음료. 네. 원래는 된장찌개 시킬 때 그냥 이렇게 뚝배기만 주고 그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 건지. 여기가 원래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1시 34분밖에 안 됐는데 꽉 찼어요, 식당이. 그만큼 유명한 집이죠. 아주머니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밥은 따로 시켜야 돼요. 밥 나와요. 아, 네. 와, 반찬도 같이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가 푸트나 채소 엄청 많고, 그냥 된장찌개 아니고 진짜 고깃집의 된장찌개예요. 두부도 있고, 우와! 고기 엄청 많다. 오. 깜짝 놀랄 뻔했죠. 여기서 먹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먹는 거구나. 한번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보니까 역시 고깃집 된장찌개밖에 된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빠졌어요. 맛있다. 어우, 맛있다. 이렇게 게다가 엄청 큰 크루스를 주거든요. 공깃밥은 거의 대부분 다 작은데 그냥 이 위에다가 된장찌개 부라고 그런 의미로 주지 않았을까. 맞죠? 고기 일단은 맛있어요. 다른 데 가면 고기 이만큼만 주는데 맞는데 여기는 고기 많고 맛있어요. 근데 맛있긴 하다. 일단은 여기 된장찌개 6,000원이거든요. 6,000원 된장찌개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뭔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뭔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식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살 너무 많아요. 자리 없고. 안녕하세요. 가세요. 출에 끝이 없어. 콧물이 된장도 느끼고 그리고 얼큰한 그런 맛이 느끼고 먹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돼요. 입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통 그리고 식당에 갈 때는 반찬도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반찬으로 인정이 되니까. 350만 원.
반찬도 깔끔해요. 우리나라 신김치. 맛있다. 반찬 합격. 너무 맛있다. 우와, 신맛있어요. 이래서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구나. 근데 진짜 확실히 저걸로 공기밥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통 된장찌개 고기 들어가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이거 반찬이 조금 달콤하면서 매운데 너무 잘 어울려요. 먼저 달콤함이 느끼고 그 다음 된장찌개 맛이 느끼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이래서 같이 먹는 거고.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는데 큰 깨달음이 이제 왔어요. 고장 판매하는 된장찌개. 고장하면 수익 한 부분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이따, 일단은 맛있으니까 이따 한번 고장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엄청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요. 더 오래 안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보장했습니다. 이거 보장은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고기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10,000원이에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고 20,000원에서 한 부분을 기부로 쓴다고 하니까 더욱 가고 싶었어요. 집에서 엄청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맛집인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사무실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냥 점심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냥 맛있어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다시 봐요. Grazie!